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을 고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많은 친구들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면 도움이 될 거고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는 분명히 지문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지문을 읽었을 때 모든 문장들이 눈에 다 들어오고 있죠. 모든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내가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고 첫 문장과 동일한 범위 속에서 다음에 이것이 나오겠네 예측하면서 첫 문장을 통해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 중심으로 문장을 읽어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논리적으로 선별 독해한다는 거야. 이거는 글쓰기 논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논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식을 동원해서 풀려고 하거나 모든 문장을 밑줄치고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에 또 시험의 트렌드는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들의 논리적 구조, 비교, 인과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기술 첫 번째 편, 두 번째 편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편에서는 이번 9월 모의고사가 메타버스 굉장히 쉬웠어요. 전체 틀 속에서 최소한 이런 구조는 봤어야 돼 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좀더 정보가 많고 상대적 서술어, 높다 낮다 인과관계가 많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독해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가지 이번 강의에서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어떻게 읽으면서 동시에 정리를 하면서 읽을까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옆에다가 오른쪽으로 요약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현장 강의 친구들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첫 번째 안쪽의 화면과 제일 마지막 뒷면에 여백이 비어 있어요. 그거를 지문 옆에다 바로 갖다 대고 빠르게 정리하면서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고 읽었을 때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구조적으로 비교, 호응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수 없게 돼요. 조금 느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리하면서 읽게 되면 다음에 구조적으로 뭐가 나올지 시각적으로 예측이 되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고 앞에 핵심을 제대로 요약을 정리했다면 뒤에 이어받아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예측하면서 읽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지고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 풀 때도 여러분이 정리한 것들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자, 논리적으로 읽는데 최인호 너는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니? 요약 정리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어떤 걸 봐야 하는가? 이게 초점입니다. 오른쪽에 바로바로 정리해 볼게요. 자,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 딱 읽었을 때 이론, 첫 문장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큰 범주를 잡아라. 여기서 범주는 뭘까요? 여기서 첫 번째 범주는 바로 요거죠.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저는 이렇게 적거든요. 어떻게? 현실 세계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상 공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독해는 90%가 끝난 거예요. 현실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가상 공간으로 영향을 주고 가상 공간에 있는 것이 어떻게 현실로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이 상호작용이란 단어에 또 집중해야 되는 게 과학기술 지문은 how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읽어 가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다. 그럼 여기 딱 보는 순간 벌써 와야 되는 거야. 무엇이 와야 되는가? 앞에서 우리 과학기술 지문은 구성 요소를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 알 거예요? 과학기술 지문은 어떤 현상을 말하고 이 기계 장치, 메타버스라는 이 장치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 게 감각 전달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현실 이렇게 적었고 가상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상호작용하는데 이때 상호작용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감각 전달 장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감각 전달 장치.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 전달 장치에서도 잘 보면 뭐냐면,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을 요거 찾았어야 돼.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을 뭐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이때 사용자는 현실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바타는 가상의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감각 전달 장치라는 것은, 아하, 여기에 있는, 여기 쭉 내려와서 적는 거죠. 여기 가상 공간의 아바타, 그리고 현실은 사용자에게 감각을 전달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각을 어떻게 전달하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을. 이거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하우니까.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는, 아하, 얘네들이 상호작용한다고 했는데 먼저 가상 공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한테 영향을 주는지, 방향, 화살표가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그 기능이 감각 전달 장치구나.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 공간으로 오는구나. 그때 그 감각을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천천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DM은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됐다고 봅시다. 가상 공간에서 현실로 상호작용하는데 그게 감각 전달 장치인데, 이제 감각 전달 장치 중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바로 누구냐면 HMD라는 거예요. 그럼 HMD는 가상에서 현실로 어떻게 전달하지? How. 그게 바로 가상 공간의 시차. 그럼 How가 속하는 게 시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정리할 때도 범주가 딱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입체감은 당연한 거,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버려야 되는 문장이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범주는, 이 단락의 범주는 가상에서 현실로 어떻게 감각이 전달되지? 라는 거지. 이 현실인 사용자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그럼 여기에 HMD는 감각 중에 시각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시각이었으면 이게 1이 되고, 두 번째 범주가 이제 뭡니까? 가상 현실 장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상 현실 장갑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감각 만지는 거죠. 촉각이죠. 촉각. 얘는 시각이라는 걸 머릿속에 둬야 되고, 얘는 촉각이라는 걸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차, 얘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아하, 이제 나와 있는 물체의 크기, 또 뭐가 있습니까? 형태, 온도,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외에도 가상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사실은
요 지문을 엄격해 본다면 이건 빠져야 되는 지문이에요. 지금의 범주가 요약할 때 가상에서 현실로 가는 작동 방법인데, 요거는 가상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니까 역으로 뭐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문장은. 그럼 이 단락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음 단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됐네. 그럼 이제 범주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사용자, 현실이죠. 현실에서 가상 공간, 아바타로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사용자, 현실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건 그럼 또 어떻게 how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간 이동 장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공간 이동 장치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에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미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그러면 공간 이동 장치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가상 현실 트레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범주를 정확히 찾고 정리를 해야 돼요. 야, 다 정리된 것을 받아 적고 그것이 이해 잘 됐다고 그런 수업 위주로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시험장에서 그 내용 안 나오고 스스로 읽어가는 힘이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왜 금장에 집중해야 되고, 자, 범주상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이걸 내가 읽으면서 동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독해가 끝나고 문제를 와서 보면 범주 다른 거고 각각의 범주 속에 이게 뭐가 포함되는 거고 이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상현실 트레밀, 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가상현실 트레밀이라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공간이동장치인데 얘는 360도 회전이 되는 거고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도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360도고 바닥이 움직인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우만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 가상현실 트레밀과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관성,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돼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다시 공간 이동 장치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할게요. 공간 이동 장치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모션 트래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션 트래킹이라고 적고, 근데 모션 트래킹은 다시 또 세 가지가 있네. 그러면 동작 이렇게, 그 다음에 관성, 그런 다음에 압력,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가상으로 보내는 이 하우라는 방법, 공간 이동 장치에 가상 현실 트램이라고 모션 트래킹이 있네. 그럼 이거 세 개 나왔으니까 또 각각 어떻게 다르지? 그럼 각각 순서대로 하우가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한번 그렇게 나오는지 보세요.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면, 똑같은 말에 반복이니까 넘어가도 되는 거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관성은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이런 단어들을 봐야 되겠네. 이동 속도, 변화율,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세 가지 중에 동작이 있었고 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관성은, 그럼 내가 새로 알아야 되는 속도, 그리고 회전 속도, 속도 변화율, 회전 속도, 속도에 관련된 거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압력 센서가 나오죠. 그럼 압력 센서를 이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압력, 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 그게 바로 사이에 두 면 사이에 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힘. 압력은 같은 말이니까 정리할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죠. 세 개를. 그 다음, 자, 이렇게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을, 이제 하우죠. 그럼 앞에 나와 있던 이 세 가지, 모션에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동작, 관성, 또 마지막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압력이 있었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 설명했고 이렇게 화살표로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어디로 전달되냐면 이 정보들을 컴퓨터에 전달한다. 컴퓨터 이렇게 적는 거죠. 왜? 방법, 하우니까 어떻게 사용자 것을 여기에 전달하는지 메타버스에 전달하는지 가상 세계에 전달하는지 하우가 속하는 거죠. 순서는 하우거든요. 그럼 컴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트레밀 바닥을 제어한다. 그럼 이것이 이제 트레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아까 이 공간 이동 장치에 두 가지가 있는데 트레밀과 모션이란 말이죠. 그럼 얘네가 함께 사용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션 설명하고 나서 이거랑 함께 하려면 모션의 이 정보가 트레밀로 이동되네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화살표 적었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밀의 바닥의 진행 속도, 방향, 길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트레밀이 얘가 우리가 분명히 누구 때문에 모션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만 요 트레밀은 또 다른 뭐다? 아바타가 접하고 있는 이 가상 공간의 현실에 따라서도 이것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는 거죠. 지금. 그럼 그거 이거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용자에서 트레밀에서 아바타로 가야 되는데 아바타의 가상 공간이 얘한테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인 사항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 딱 정리하면서 요건 낼 수 있겠네 라고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기도 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자, 구월은 너무 쉬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큰 틀에서 뭐냐면 구조 정리라는 건 이게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인데 어떻게 하우 상호작용하지? 상호작용이라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한 번은 오른쪽에 갈 것이다. 그러면 가상공간에서는 첫 번째 가는 방법이 바로 감각전달장치였다. 감각전달장치는 두 가지가 나왔네. 시각적인 측면과 촉각적인 측면. 그럼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전달했을까? 이거를 비교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현실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니 논리 구조상 가상으로 왔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어떻게 전달했지? 그 전달은 감각이 아니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눈에 한 틀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공간 이동 장치네. 그럼 공간 이동 장치는 뭐가 있었지? 라고 했더니 트램이라고 모션 트래킹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 하늘에 딱 들어오는 거죠. 상호작용은 첫 문장에서 화살표, 화살표. 각각의 하우, 하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논리 구조적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같은 범주에서 정리하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범주로 정리해 나가면 글도 다 읽고 나면 머리에 딱 정리가 되고 결국 문제도 이 여러분이 정리한 것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범을 드렸고요.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과학기술 지문 2. 이제 인과관계가 많고 정보가 많은 거 그 부분을 일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 자 이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다. 이해라는 것은 정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지 그냥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 이 지식 몰라도 되고 이건 나오진 않지만 그럼 한번 정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 자, 비행기는 움직이는 데는 여러 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첫 문장 잘 보라고 했잖아. 이 첫 문장 봤을 때 여러 힘 이게 눈에 보여야 되고 움직이는 데 작용한다잖아. 그러면 이 여러 힘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기본 패턴을 지키고 있어. 기본 패턴을. 그럼 이제 여러 힘이니까 힘의 비교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여러 힘들이 자, 그 여러 개의 힘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X, Y, Z라고 있다고 쳐. 그럼 논리 구조 그대로 각각의 힘들의 특징을 말하겠지. 그러면 특징들이 A, B, C를 말할 것이고 이제 비행기가 뜨는데 움직이는 거 뜨는데 이 ABC가 어떻게 순서로 그 힘들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은 이렇게 작용할 때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라는 상대적 서술로 잘 보라고 했고 자, 좀 이따가 문제가 좋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이 단어들을 다른 걸로 바꿔간다는 거지. 바꿔간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부피가 크다라는 거에 같은 말이 질량이 뭐 어쩌고 적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어쨌든 뭐 뒤에 읽어보면 알 것이고 이런 패턴으로 아주 잘 쓰여졌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여러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제 힘을 찾아보면 되겠지. 비행기의 엔진에서 생성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비행기의 뒤편으로, 상당히 서술이니까 뒤편으로 분출되면 그 반작용에 의해, 그럼 의해라니까 하우가 되는 거지.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인 추력이 발생한다. 그럼 빨리 적어야 돼. 왜냐면 추력하고 멈춰 이제. 추력이라는 건 뒤편으로 가면서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잖아.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추력 이런 거 다 적을 필요 없이. 그럼 첫 번째 힘이 나왔네.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면 추력과 이런 게 봐야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한다. 그럼 얘하고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그럼 앞으로면 얘는 뒤로겠지. 그러면 이게 항력이다. 항력, 이렇게 항력만 적으면 되는 거지. 항은 얘하고 반대 방향이고, 여기가 저항이라고 하면 되겠지. 저항하는 힘이고, 얘하고 반대로. 얘가 앞으로 간다면 얘는 뒤로 가는 거겠지. 뒤쪽을 향해 가는 거겠지, 비행기 뒤쪽. 자, 항력은 압력, 항력, 과. 과 나오네. 그럼 무조건 두 개 나오면 또 얘네들 두 개 비교해야 되는 거네. 그럼 우리는 적을 때 항력에다가 여기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빠르게 적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순서대로 압력, 항력, 그럼 압이라고 적으면 되고, 마찰, 항력, 마찰이라고 적으면 되고, 플러스 적으면 되고. 그럼 각각 제대로 썼다면은 순서대로, 수능은 제대로 쓴다는 전제에 얘 특징 또 말할 것이고. 자, 몰라도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문과생들은 전혀 몰라도 그냥 비교하는 거 어차피 담이니까 비교 범위로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냥 합으로 물체의 속도가 빨, 이제 나오네. 그러면 속도가 빨, 그러면 우리가 과학기술지문 읽을 때 단위, 압력, 그럼 이거 속도도 이제 단위잖아. 그럼 속도, 그럼 속이 빨, 이렇게 일하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빨라지거나 기체에 맞닿는 물체의 표면적이 커. 표면적이 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고 하지 마. 그냥 표면적이 커. 이렇게. 그치? 표면적이 커질수록 압력, 항력이, 그럼 압력, 항력 설명했네.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안 했네? 물체를 둘러싼 기체의 밀도가 높아지거나, 물체를 둘러싼 기체의 밀도. 밀도가 뭔데요? 나 몰라. 설명 안 했잖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했어. 얘 밀도라는 문제를 내려면은 이 밀도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설명 안 했다, 그럼 넘어가라고 그랬지. 그냥 X이거나 Y라고 하고 넘어가기. 아직 설명 안 했지? 넘어가야지. 밀도가 높아지거나 물체의 표면이 거칠어질수록, 밀도가 높, 표면이네. 헷갈리면 안 되지, 이건. 표면적. 표면이 뭐 할수록 거칠수록, 거친다는 거 이러면 거칠수록, 이렇게. 거칠어질수록 공기 저항으로 인한 마찰 항력이 커진다. 됐어? 마찰 항력이 커진다. 됐지? 마찰 항력이 커진다. 그럼 뭐뭐 할수록 뭐가? 압력 항력이 여기 주어 걸렸네? 어우, 그냥 앞에 그냥 미리 말하지. 커진다라고.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커진다. 결론은. 그럼 얘는 합쳤으니까 어쨌든 항력은 둘 중에 하나 커지면 커지겠네. 뭐 이렇게. 커진다. 자, 그러면 한편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힘인 양력은, 새로운 힘이 나왔네? 들어 올리는 힘이래잖아. 그럼 아래서 위로 가는 거네. 그럼 일단 지울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냥 다른 힘을 또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양력. 양력의 힘의 방향은 위로. 비행기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위로. 비행기의 아래면보다 윗면에, 그럼 비행기. 그럼 다시 윗면하고 아래면으로 나눈가 보네. 각각. 이렇게 쓰면 되고. 긴장하거나 뭐 할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적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 버려. 결국 문제풀이까지 가면 내가 덜 걸리는 거다. 정리 안 하고 와서 우왕장 그 시간이 더 걸린다. 정리만 잘해놓으면 문제, 니네가 정리한 것만 보면 그대로 왔는데 이거 바뀌었네?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정리를 안 해놓으면 문제 맞추기 어려워. 문제 굉장히 좋아. 문제가. 그러니까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정리라는 건 다시 한번 나중을 위해서 정리라기보다는
글을 읽어갈 때 좀 더 편하고 다음 거 예측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가 더 크거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쉽지만. 그럼 여기서 날개 아래면보다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낮아질 때, 그러면 압력이 얘네가 낮, 그럼 얘는 압력이 그냥 높 이렇게 할게. 뭐 할 때? 그때 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양력은 물체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 차가 그리고 커 질수록 단위 면적당 공기 입자수로 의미하는 공기의 밀도. 이제 밀도 설명했네. 그럼 이제 앞에 했던 밀도에도 적어 놓는 거지. 뭐 공기 입자의 수야. 그럼 여기는 이 둘의 압력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공기의 밀도가 높을수록 양력은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거지만 묻지 않았더라도 얘네들은 뭐야? 차이가? 이런 걸 묻는 자이 시험에서. 시험에서 이런 걸 묻겠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은 거. 할 때 양력은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비행기 무게만큼의 중력이 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오! 그러면 중력, 야, 그럼 구조가 똑같네. 앞에 추력과 항력이 방향이 앞과 뒤로 반대고, 양력은 위로 올라가는데 중력은 그럼 반대로. 그럼 이건 아래로네, 아래로. 근데 중력의 뜻은 뭐냐면 비행기의 무게. 비행기가 100kg면 중력은 100. 이렇게. 그럼 됐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된 거지. 그럼 봤더니 아, 뭐 얘기한 거야? 힘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가지를 설명을 했네. 그럼 네 가지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특히 앞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순서로 이 힘들이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겠네. 그렇지? 이거 알 필요 없지. 자, 오늘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간다 라는 생각으로, 비행기 탄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이걸 읽으면 되겠지. 기분 안 좋아 보인다? 뭐 안 좋은 일이네. 자, 나는 이제 비행기 탄다는 생각으로. 자, 어쨌든 이제 비행기. 자, 비행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과정 맨날 나오는 거. 우리가 하우가 과정이라고 했잖아, 순서.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단계별로 달라진다. 그럼 앞에 나온 네 개의 힘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겠지. 그러면 순서가 나올 것이고 순서별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나오겠지. 자, 지상 활주 단계에서 그게 뭔데요? 몰라. 그럼 첫 번째 단계겠지. 그럼 1. 그냥 지상만 적어라. 지상만. 정리하는 방법, 오늘의 포인트는 다 적을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지상 단계에서 그럼 머릿속에 계속 어떤 힘이지만 계속 떠올리면 되지. 어떤 힘이 어떤 크기로 추력이 항력보다, 앞에 얘기한 추력과 항력의 관계네. 추력이 항력보다 커. 그럼 그대로 적어. 추, 이렇게 항, 이렇게. 지상 단계에서는 커지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도 점차 빠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비행기의 속도가 난다는 거지. 항력을 이겨야, 추력이 더 커야 비행기 속도가 난다. 앞으로 가는 힘이고 그걸 저항하는 힘인데 그걸 저항하는 걸 뚫고 가야 속도가 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이게 커야 속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머릿속에 지금 비행기 그림이 안 떠올라도 돼. 이때 주 날개에 맞닿은 기체는 볼록한 윗면, 과가 또 나왔네? 그럼 둘 비교해야지. 평평한 아래면으로 나누어 흐르는데 날개, 기체. 그럼 이제 우리가 봤던 게 나오는데 날개가 나왔는데 날개 다시 위하고 아래가 있나 봐. 볼록한 윗면 윗, 그럼 볼록 이렇게 적으면 되고 아랫면 평평. 야, 얘 논리적이지? 평평 이렇게. 그러면 윗면에 볼록, 그럼 또 설명하겠지. 두 개 차이가 뭔지 우리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나누어 흐르는데 윗면에 볼록한 모양으로 인해 윗면을 따라 흐르는 기체는 원심력이 작용. 원심력이 뭔데요? 몰라. 내가 원숭이의 마음이 발휘되는 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원심력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원숭이의 마음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원심력. 이거 저거 그냥 원심력, 이렇게. 원숭이의 마음. 원숭이의 마음이 작용한다. 그럼 여긴 작용 안 하나 봐, 원숭이 마음이. 그러면 이에 따라 공기 입자가 원심력 때문에 이런 거 상득수로 공기 입자가 날개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럼 난 이것만 고민해. 이 원심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공기 입자가 날개로부터 그냥 나 이렇게 멀어진다. 이렇게. 그럼 얘는 원심력 없다, 멀어지지 않는다. 이거겠지. 그치? 내가 이거 설명해볼까? 이거 원심력이고? 그럼 필요 없어. 비행기 날개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이쯤에. 볼록해, 이렇게. 근데 이런 설명은 수능날 떠오를 수가 없어. 이런 지식을 알고자 하는 건 쓰레기지. 그냥 많은 친구들이 지식 받아 적고, 이거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거 이해하는 거랑 니네가 다음 문제 푸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도대체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래서 내가 뭐가 나든 풀어야 되는 거지. 기체가 그렇게 올 거 아니야, 기체가. 그럼 둥글잖아. 그럼 원, 둥글 때 돌면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 이거 따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고 이게 공기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지, 밖으로. 그러니까 이 날개 주변에 공기가 모이지 못하고 멀어진 거지. 날개 윗면에, 날개 주변에는 공기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밀도가 적네. 압력이 적겠네. 아,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 상관없어. 뭘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비행기 탈 줄만 알면 돼, 비행기. 가서 우리가 뭐 조종할 것도 아니고. 비행기 티켓팅만 잘하면 돼, 비행기 티켓팅만. 오케이? 자, 봐. 그러면 멀어지면서 날개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낮. 어휴. 그럼 이제 이 정도는 하면 좋지. 아, 압력이 낮다는 말은 공기가 멀어지니까 압력이 낮아졌대. 그럼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지. 아까 비행기의 윗면과 아랫면. 윗면이 압력이 낮. 뭐보다? 여긴 그럼 압력이 나가지 않았으니 높. 그럼 이거에서 발생하는 게 뭐야? 양? 여기 나오는 거지. 앞에 했던 거 이렇게. 됐지? 그럼 이것 때문에 양력이 발생하니까 이제 비행기가 달리면서 양력이 커지면서 비행기가 뜬다 이런 얘기겠지. 중력보다 커지면. 양력 발생. 거기 나오니? 나오네? 내가 아랫면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커져.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연결된 게 뭐야? 이제는 논리가 이거랑 이 두 개를 합친 거야. 양력이랑 이제. 그래서 속도가 나면 날수록 이제 양력이 뭐예요? 봐야 되나? 그 지식 아니에요? 몰라. 미안해. 그럼 이제 한번 볼게. 논리로 봤을 때는 이동하는 기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럼 이동하는 기체가 빠르다는 건 비행기도 빨라지겠지. 빨라질수록 기체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지상활주 단계에서는 양력이 중력보다 커질 때까지 속도를 올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하, 이 속도가 높아질수록, 뭐래, 지금? 원심력도 커진다는 거지.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도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럼 그대로 같이 적어, 이거.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심력도 높아지고, 더 멀어지고, 압력은 더 떨어져서 양력이 커지는 거구나. 그러면 양력이 커야 뭐보다? 중력보다 커야 그때 뜨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지상에 있는 비행기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지 원심력이 더 생겨서 더 공기가 멀리 날아가서 더 압력이 윗면이 작아서 아래들의 공기가 더 밀어 올리겠지. 위에 누르는 공기가 없어서 아래가 밀어 올리겠지.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거 연결해서 읽기. 연결해서 정리하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요거 낼 테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답 찾으면 되거든요. 바로 좀 이따 니네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지문에 한번 충실해 볼게. 속도가 충분히 이제 빨라졌어. 비행기가. 충분히 빨라지면 조종사는 비행기의 앞부분인 기, 수, 몸, 기, 머리, 수.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거지. 기술을 들어 올리는 회전 단계에 돌입한다. 이제 여기는 지상이고, 이제,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회전 단계. 아까 단계별로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한다면, 그럼 회전 단계에서는, 기수가 올라가면, 기수, 올, 위로 올려. 주 날개와 날개에 부딪히는 기류가 이르는 각도인 받음각이, 또 날개네. 주 날개. 날개에 부딪히는 거, 그게 받음각이래. 몰라. 눈에 안 들어와도 돼. 그냥 날개에 부딪히는 기체와의 각도가 받은 각이래. 근데 그냥 커. 커져서 또 나오네. 날개의 윗면이 더 볼록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그럼 받은 각이 커? 그러면 윗면이 더
볼록해져? 그럼 이제 가서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시험 문제란 말이야. 요번에 시험 문제 잘 낸 게 이런 거라면. 그러면 요 받은 각을 내는 순간 뭐까지 떠올려야 되냐면, 야, 받은 각 올리면 뭐? 봤더니 위가 볼록해니? 이제 따라 나올 수 있는 거면 뭐지? 원심력이 더 커? 어. 원심력이 더 크니까 압력이 더 내려가? 압력이 더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양력이 더 생겨. 자, 여기까지 끝났지만 받은 값을 가지고 또는 기수를 올렸다는 걸 가지고 여기 걸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니네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 잘못 잘 냈다는 게 이거를 묻고 여기를 얘기한다는 거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게 윗 더 볼록이라는 윗면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이해됐니?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기수를 내리면 이것도 물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미리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수능생이 이렇게 내거든.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내려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인면이 볼록하지 않는 거지. 한편, 낮아지기 때문이다. 비행기의 진행방향의 맞은편에, 이거 뭐냐면 바람 방향. 맞은편에서. 방향. 풍향이니까.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기류의 이동 속도를 높여. 이동 속도, 기류의 이동 속도를 높여. 비행기의 속도가 빨. 이렇게 된다. 그럼 세 가지, 그냥. 모르겠고. 야, 온도 높으니 밀도, 습도 높으니 밀, 어, 밀도 둘 다 낮네. 이렇게. 어. 그럼 됐어. 이것도 정리가 됐지? 충분한 양력을 받은 비행기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차례로 땅에서 떨어지는 전환 단계를 거쳐 비행에 방해되는 물체가 없는 장애물 회피 구도로 올라가는 상승 단계가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전환 단계 그 다음에 상승 단계가 있나 봐. 전환 단계를 거쳐 상승 단계가 끝날 때까지 일정한 상승각과 속도를 이렇게 적는 거지. 뭐 일정한 상승각. 상승각은 처음 듣는데요. 그럼 설명하겠지. 모르면 x라고 치면 되고. 상승각과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일정하게. 이렇게. 이때 상승각은 설명하네. 어우, 골맞게. 이게 수능이 이런 거야. 지식 절대 안 물어. 다 설명해 줘. 어떻게든.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설명해 줘서 문제지. 상승각은 비행기의 상승 비행 경로가 상승 비행 수평면과 이르는 각도다. 그리고 떠올릴 필요는 없어. 비행 경로가 수평면과 이르는 각도를 말하는데 기수를 여기서 이것만 찾으면 돼. 상당 소수로 상승 각도와 이제 연결된 게 바로 뭐다? 기수네. 그러면 기수를 머리를 들어 올릴수록 상승각은 높아진다. 뭐 당연하겠지 뭐. 머리를 들어 올려서 날아 올라가니 이 지표면과의 각도가 많이 들어 올릴수록 몰라도 돼. 기수가 많이 든다면 상승각은 높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어? 앞에는 기수 얘기했으니까 그걸 뭐로 바꿀 수 있어? 상승각을. 그럼 상승각을 높였다는 말은 받은 각이 높다는 말이고 이거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상승각을 높였을 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묻겠지. 상승각하고 얘네들하고. 상승각하고 기수까지만 얘기했지만 기수랑 이제 연결돼서 이게 쭉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야, 이번에는 다. 그래서 잘했다는 거지.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리 안 하면 힘들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내가 과학기술 할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연결하기 연습. 떨어져 있잖아, 기수 이거. 그러면 상승각, 그럼 그대로 같이 연결 가야지. 상승 단계를 거치면서 충분히 속도가 빨라지고 고도가 높아지면 비행기가 안정된 상태로 진입한 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추력과 항력, 중력과 양력이 각각 이런 거 같은 크기, 미는 힘과 이는 힘이 같거나 내리 누리는 힘과 밀어 올리는 힘이 각각 크기가 같게 되면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로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수평이지. 이게 아니고 수평이지. 같을 때 수평이지. 비행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의 세기에 따라 이 중에 추력이 더 크다면 속도가 더 일정한 상태에서 추력이 더 크면 가는 것이고 항력이 더 크면 뒤로 가는 것이고 중력이 더 세면 하강할 것이고 항력이 더 크면 계속 위로 올라갈 것이고
따라 비행기 운동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지? 자, 아까 바로 풀 수 있었는데 한번 보자. 비행기 속도가 빨라지면 아까 그대로지. 원심력이 높아진다고 그랬지.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그랬지. 기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강해져서 압력이 더 낮아서 둘의 압력의 차이가 커져서 양력이 커, 이렇게 되는 거지. 비행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날개 아래면과 맞닿은 기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약해질 거. 이건 내가 안 해도 되지? 밑에 기체 아래는 뭐지? 날개 아래는 뭐지? 원심력이 없으니까. 자, 이것도 아주 잘 냈어. 봐봐. 완전히 어떻게, 왜 잘 냈는지. 상승 단계에서 상승각, 이걸 물었잖아. 상승각. 우리가 상승각을 줄인다는 말, 동의어 기수를 줄인다. 똑같겠지? 이때는 엔진 출력도 함께 줄여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기수를 내린다, 상승각을 내린다라는 것은 이거랑 같이 문제가 되려면 그만큼 뭐야? 항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항력이 작아지는 거지. 아까 왜? 기수를 올릴수록 항력이 커져서 땅에 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수를 내렸다면, 상승각을 내렸다면 그만큼 항력이 줄어드는 거잖아. 왜? 이 엔진 출력이라는 건 추력이잖아. 그럼 추력과 관련이 있는 건 항력이잖아. 그러면 항력을 내렸다면 추력도 내려야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지. 항력만 내려, 저항하는 항력이 줄었는데 추력만 높이면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저항하는 힘과 그럼 미는 힘도 줄여야, 같이 줄여야 일정한 속도가 되겠지. 비행 과정에서 연료를 소비하여 비행기의 무게가 감소했다. 이건 뭐라고, 뭐로 바꿔야 돼? 중력이지. 그럼 중력이 내려왔다면 이제 뭐 찾아야 돼? 양력 찾아야지. 감소하면 잘 냈어. 받음각을 줄여야. 그럼 이제 나오는 거지. 아까 받음각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볼록한 게 뭐 한 거야? 줄어드는 거지. 볼록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오히려 양력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윗면에 양력이 크고 아랫면도 커서 둘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어쨌든 양력이 줄어드는 거지. 양력이, 압력이 올라가는 거지. 압력이. 그래서 양력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지. 자, 압력이 높아져서 양력의, 얘도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양력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다면 양력의 차이가 아니고 압력의 차이지. 압력이 올라서 압력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양력이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중력이 줄었으니까 양력도 같이 줄어야 수평이 되는 거지. 자,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한 후 기수를 내리고, 이제 기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기수를 내렸다는 말은 받음각도 내려지는 거고, 근데 엔진 출력이 나왔어. 그럼 여기는 기수를 내렸다는 말은 아까 말한 항력을 그러면 줄였다는 말이네. 그러면 기수를 내렸다는 건 항력을 줄였다는 말은, 근데 얘는 줄였는데 엔진 출력은 최대로 늘렸네. 그럼 얘가 훨씬 큰 거네, 추력이. 그럼 추력이 얘보다 훨씬 크니까 속도는 엄청나겠네. 미는 속도는. 무슨 거지? 고도가 높아질수록 비행기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엔진 출력이 늘어나 특정 고도까지만, 이런 얘기는 지문에 없었고, 비행기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맞은편인가 봐, 부는 바람의 세기가 강하면 엔진 출력을 줄여도, 앞으로 추력을 줄여도 비행기가 밀어주니, 바람이 비행기를 밀어주니 앞으로 가는 힘이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추력은 줄여도 비행기는 빨라지는 거지. 자, 이것도 뭐 6월 모의고사 흉내냈는데 아주 잘 냈어. 만약 A공항에서 오후에 비가 내린다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보기 보면 뭐, 이거 습도가 높단 뜻이네. 그럼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가 낮다는 뜻이네. 그럼 아까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데? 양력이? 여기까지는 안 갔나? 아까 양력, 밀도가 클수록 위하고 아랫면의 압력 차이가 클수록 양력이 커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자, 근데 이거 잘 냈어.
이륙에 필요한 양력의 크기, 이거 얼마야? 이륙하려면은 뭐를 이겨야 돼? 그러면 중력보다 큰 거야 되겠지? 이륙하려면은. 근데 중력은 뭐래? 비행기 무게랬지? 그러면 오전에 비행기 무게가 갑자기 비행기가 오후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100에서 한 50으로 줄었나? 비행기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전 비행기나 오후 비행기나 내일 비행기나 100년 전 비행기나 비행기 크게 무게 차이가 없다면 이륙에 필요한 양력은 오전이나 오후나 똑같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6월 문제하고 똑같이 냈어. 아주 잘 냈어. 그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뭐의 PCR인가 뭐뭐에 도달하는 데까지의 필요한 값을 뭐라고 한다? 그럼 필요한 값은 얼마인가? 모든 애들은 다 똑같다. 그 양은 필요한 값은. 그게 밝아지는 거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 똑같은 거잖아. 페이크 쓴 거잖아. 비가 많으니까 너 양력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뜨는데 필요한 거는 똑같아. 비행기 무게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 잘 냈어. 따라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오후에 비행기의 활주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지금 잘 봐. 지금은 이제 비행기 뜨려면은 양력이 100이 필요하다고 하자. 비행기 이제 질량. 100이 필요한데 지금 습도 때문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력이 움직일 때 이 양력, 시작의 양력이 50이라고 하자. 습도 때문에. 양력 이걸 끌어와야 되는 거야. 오전에는, 이건 오후고, 오전에는, 오전에도 100이 필요해, 양력이. 근데 오전에는 날씨가 쨍쨍. 어쨌든, 그래서 얘는 스타트 양력이 한 70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습도 때문에 양력이 작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비행기의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양력이 커진다고 했단 말이야. 왜? 이 위에 이 원심력이 더 기체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지.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비행기를 내는데 비행기가 달리는데 얘는 50이라는 걸 더 얻어야 돼, 양력을. 그럼 50을 더 얻을 때까지 비행기 속도를 더 내야 되겠지. 더 멀리 달려야 되겠지. 얘는 예를 들면 한 100km를 달린 다음에야 뜰 수 있는 거고 50을 얻기 위해서. 얘는 약한 뭐 한 30km 정도 달렸더니 이제 양력이 필요한, 뜨는데 필요한 양력이 30이 생겨서 100이 돼서 그때 뜬다는 거지. 그러니까 활주 거리가 더 얘는 길어져야 된다는 거. 잘 냈어. 오후에 기수를 들어 올리는 정도는. 자, 이것도 잘 냈어. 기수를 들어 올리는 거는 이제는 뭐야? 기수를 들어 올릴 때 받음각이 커져서, 받음각이 커진다면 윗면이 더 볼록해서 원심력이 더 커져서 압력이 더 낮아서 아래 위에 압력 차이가 커져서 양력이 커진다잖아. 그러려면은 오후에 비행기는 양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수를 더 많이 올려야지. 쓰러지기 전까지. 아주 잘 냈어. 칭찬하면 합니다.